안녕하세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는요,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왕은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겼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도였어요. 이 도자가 길도자였나요? 길도자면은 이름하고도 참 맞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삶이.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세종대왕이에요.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잘안 보는데 대왕 세종인가? 그 드라마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역사상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내가 지금 쓰는 말, 그분이, 말이 아니라 내가 쓰는 글자, 말은 예전부터도 이렇게 했겠죠? 잘 모르겠어요. 옛날 말이었댔는지. 네, 이분이 만든 글자, 이런 것들이, 그분 덕택이라는 사실이, 새삼 너무 감사하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던 것도 이분 때문에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 네, 이분에 대한 일화를 얼마 전에 하나 읽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때는 아마 1421년이었나? 아,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가 3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 나라에 좀 기근이 오래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고, 또 세종대왕이 그때 당시만 해도 태종대왕 그 아버지죠? 이방원.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종대왕이 어디 가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따라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됐고, 사냥을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인데 아버지가 태종대왕이 사냥을 가자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사냥터로 따라 나서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렇게 굶주리는데 저 왕은 아버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저 따위가 무슨 왕이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또그 당시에 세종대왕의 그 부인 집이 파산을 했는데, 이 세종대왕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또 제주도로 그 굶주린 백성을 위해서 곡식을 실어서 보냈는데, 곡식을 싣고 가던 배가 중간에 파손이 됐는데 그 소식도 한 달인가 뭐그 지난 뒤에 들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왕으로서. 그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굉장히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였었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하면은 지금 있는 그 경회루하고 사정전 사이에다가 작은 그 옥세풀을 엮어서 띠집을 짓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사무도 보고 또 백성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그러니까 방 아랫부분에 누가 집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신하들이 보기에 너무 안 됐어서 왕이 저런 그 초라한 방 안에 기거를 하는 게 너무 안 됐어서 그 안에다가 집을 들여놨는데 세종대왕이 누가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이런 일을 하느냐. 앞으로는 내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방으로 절대 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맨바닥에서 주무시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펴고자 하는 정치, 그 다음에,
고통스러울 때, 백성이 고통받을 때, 자기는 그냥 궁 안에서 잘 먹고 잘 지내지 않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도로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이 사건이 세종대왕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버지가 거의 시키는 대로, 그죠?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태종대왕은 그 왕권을 아주 강화시킨 분이잖아요, 그죠? 그 왕의 권력, 왕의 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거를 기강을 잡은 사람으로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세종대왕은 그 아버지와는 다른 정치를 펼수 있는 결단을 내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작은 결단이었어요. 작지만 아주 큰 결단이었죠, 그죠?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세종대왕이 더 좋아졌어요. 왕으로서 사실 그런 초가집보다 더 못한 집이었대요. 그 주초도 세우지 않은 그냥 억새풀을 엮어서 만든 집이라서, 이름도 띠집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분의 이제 그 심지라고 그럴까? 고든 심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엿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펴고자 하는 정치를 펼수 있는 강단, 그 다음에 소신,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해요. 그 이후로 세종대왕은 참 많은 일을 하셨죠, 그죠? 문화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글도 만드시고. 근데 그분이 정치를 펴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혀야지만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아셨던 분이에요. 예를 들면 황의정승을 등용할 때 아시죠, 여러분? 삼고초려라고. 태종대왕이었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이죠, 그죠? 세 번이나 찾아가서 정승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왕으로서의 정말 큰 모범을 보인 분이 아니신가 생각해요. 또 하나 내가 너무 좋은 것은 이분이 창제하신 한글이에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언어다, 뭐 세계적인 언어다, 뭐 가장 과학적인 언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기도 한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의성어나 의태어가 발달된 부분인데, 가끔 여기서 있잖아요. 멕시코니까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집에서 샤워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말이. 찰랑찰랑, 살랑살랑, 헐레벌떡, 뒤뚱뒤뚱. 참 귀엽고도 참 생생한 언어라고 할까? 가장 생생한, 그죠? 모든 것들, 어떤 사물에 대한 해석이 두뇌를 거치지 않고 가슴에 곧장 와닿는 그런 언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분이 정정한 깨달은 스승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중에 뭐 자료나 이분에 대한 문헌은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공부하시면 될 거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